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입니다. 2023년 7월 19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달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개최되는 브릭스 정상회담에 불참합니다. 원래 브릭스 정상회담은 대면 형식으로 열기로 확정했는데요. 이 정상회담에는 브라질, 인도, 중국, 남아공 지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러시아도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이 걱정이라도 된 듯 이번 브릭스 정상회담에는 불참하고 대신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남아공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체포한다면 러시아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걱정하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러시아군은 7월 19일에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와 곡물창고 등에 대하여 광범위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날 미사일만 31발, 드론은 32개를 사용하여 공격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미사일 14발, 드론 23개를 요격하였는데 모두를 요격하는 데는 실패하여 곡물창고와 석유탱크 등이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오데사에 있는 항구에서는 6만 톤이 넘는 곡물이 미사일에 맞아 폭발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한 이후로 오데사에 행해진 최대 규모의 공격이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곡물 거래를 막기 위한 의도적인 공격이었으며 곡물 거래를 차단시켜 우크라이나에 재정적 피해를 입히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세계 식량을 인질로 잡고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정세를 이끌어 나가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에게 공격을 당한 우크라이나도 맞불 공격을 했습니다. 크림반도에 대한 공습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크림반도에 대한 미사일 공습을 전개하여 군기지의 탄약고 등을 폭파시켰습니다. 이로 인하여 크림반도에서는 주민 2,000명이 대피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태가 잠잠해질 때까지 관련 고속도로를 차단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전선 최소 3개 구역에서 반격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쿠판스크와 스바토베 전선에서 공세 작전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이날 확인된 진격은 없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쿠판스크 북동쪽을 공격하였습니다. 러시아군은 쿠판스크 방향으로 1km 정도 진격하고 쿠판스크 북동쪽 11km 지점에 위치한 차역을 점령하였고 또한 쿠판스크에서 북동쪽으로 8km 정도 위치한 지점에서 우크라이나 요새를 함락시키고 2km 정도 진격했다고 주장하였는데 아직 함락이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안 나왔습니다. 다만 이 인근에서 치열한 전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맞아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쿠판스크 인근에서 계속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크레미나 인근에서도 공세를 펼쳤는데요. 이곳도 확인된 진격은 없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크레미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진지를 계속 공격 중입니다. 또한 삼림 지역에서도 지속적인 전투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도 반격을 했지만 모든 지역에서 전선의 변화가 간직되진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군도 공세에 실패하고 러시아군도 공세에 실패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 남서쪽 10km 근처에서 진격에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 북쪽과 남쪽에서 공세 작전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러시아군은 바흐무트 북서쪽 11km 지점에서 후퇴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조금씩 고지들을 탈환해 나가며 앞으로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흐무트 남서쪽 7km 인근에서도 약간의 진격에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이에 대응해 바흐무트 지역에서 제한적인 반격에 나섰으나 확인된 성과는 없는 모습입니다. 바흐무트 북서쪽 6km 근처에서 러시아군이 공격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또한 바흐무트 모든 방향 4곳에서도 공격을 했으나 모두 실패한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현재 바흐무트에도 병력을 집결 중인데요. 제98 공수사단과 제11 공수여단, 제31 공수여단 등도 이곳에 추가 투입된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아브디브카 전선에서 반격 작전을 펼쳤습니다. 아브디브카 서쪽 6km 지점, 아브디브카 남서쪽 11km 지점, 아브디브카 남서쪽 13km 지점, 아브디브카 남서쪽 27km 지점입니다. 다만 전선의 변화는 없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도 아브디브카에 대한 공세 작전을 펼쳤는데요. 마린카 북서쪽으로 약간 진격하는데 성공한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벨리카 노보시리카 남쪽 9km 지점으로 진격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이 전선에서 주요 거점인 스타르 마이로스케를 거의 장악하는데 성공한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곳에서 대규모 공세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공격을 가하고 있으며 베르단스크를 노리고 진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도 이에 대응해 반격에 나섰는데요. 세 곳에서 공격을 수행했으나 모두 막힌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멜리토폴 방향으로 1km 이상 진격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리키브에서 남동쪽으로 13k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도 진격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현재 자포리자 전선과 바흐무트에서는 러시아군의 병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빈 전선이 많이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그곳을 노려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될 경우 크게는 전선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드디어 병참선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이마르스를 활용하여 주요 경락고와 탄약고를 공격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